비전 세미콘 주식회사는요,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플라즈마 장비를 대표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전 세미콘 주식회사는 1997년도 창업해서 2010년 대전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2022년 세종 사옥으로 본사를 옮겼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플라즈마 장비와 오븐, 장비들 연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은 AI를 기계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스템을 자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비전 세미콘을 알게 됐습니다. 비전 세미콘은 제조 현장에 자율주행 로봇을 적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세미콘은 메인 종목이 플라즈마 세정기거든요. 우리가 플라즈마를 처리하고자 하는 타켓 물질에 얼마나 균등하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거를 세정해내느냐, 그게 기술인데 플라즈마가 잘못되면 타켓 물질이 버닝이 돼요. 저희들은 그 버닝이 안 되는 특허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등하게 빠른 스피드로 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핵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븐이라는 기술은 정확한 온도, 챔버 안에 그 유니포미티가 얼마나 균등하게 나오느냐, 그 기술이 오븐의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후 부분에 있어서는 흉을 포집하는 특허 장치가 들어있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이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랑트는 저희들이 IoT 기술을 적용해서 무선 네트워크로 식당 자동화를 만드는 기술인데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주문하고 바리스타를 이용한 제조를 하고 서빙 로봇을 이용해서 고객이 주문한 테이블까지 배송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트랑트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2022년 라스베가스 CES를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암비타 테이블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관심들을 보였습니다. 현재 혁신 시제품 도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전 세계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시장은 과히 천문학적인 숫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기계연구원 패밀리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3년까지 자율주행 로봇의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회피, 정지 기능을 지원받아서 서빙 로봇을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CTV를 활용해서 빈자리를 인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방역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해 왔습니다. 한국기계연 로봇 기술과 비전 세미콘의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여 전 세계 자동화 시장을 선점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 좀 더 가치가 있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비전 세미콘과 협력을 해서 많은 시장에서 수요를 대응하고자 합니다.